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시의 벽으로물다 센서 수진입니다. 2022년 11월 16일 우크라이나 전황정리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가 폴란드에 대한 미사일 공격을 진행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인접한 폴란드 국경지대에 러시아군 미사일 두 발이 떨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두 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폴란드 총리는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하였고 이에 대한 대응 준비를 한다고 합니다. 폴란드는 나토 회원국입니다. 러시아가 나토 회원국을 공격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나토 회의에 따라 결정이 되겠지만 이것을 전쟁 행위로 간주될 경우 확전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나토 헌장 5조에 따라서 나토 회원국 전체가 참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